게임 내에서 전염병이 퍼진 레전드 사건. 때는 2005년 9월 13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희대의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게임 내에서 전염병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랑 같이 알아보시죠. 두둥!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는 1.7 패치 이후 새로운 우두머리 몬스터인 하카르가 등장했는데요. 이 몬스터는 오염된 피라는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킬은 이 몬스터의 다른 스킬인 피의 착취라는 스킬을 맞거나 아니면 던전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해제가 되지 않고 주변 캐릭터들에게 이 스킬을 감염시키며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히는 스킬이었는데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스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펫이 이 스킬에 감염된 채 밖으로 나간 후 다시 펫을 소환하면 감염이 해제되지 않은 채 밖으로 나오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버그 때문에 이 게임 세계에는 엄청난 대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일단 하카르와 싸우던 사냥꾼 캐릭터들이 1차로 감염되었고 그리고 다시 사냥꾼이 자신의 펫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펫들은 감염이 해제되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왔고 물약상인 무기상인 등 NPC들을 감염시켰는데요. 이 감염은 죽으면 해제되었지만 죽지 않는 NPC들은 영구적으로 이 스킬에 감염당한 채 무기나 물약을 사러 오거나 퀘스트를 받기 위해 온 유저들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유저들은 또 다른 유저들을 감염시켰고 또 감염당한 유저들이 다른 마을로 가서 그 마을에 있는 NPC들에게 이 스킬을 옮겼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유저들이 계속 죽으면서 게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게임 속에서는 실제 현실에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것과 같은 행동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힐러들은 자원에서 플레이어들을 치료했고 또 일부 플레이어들은 민병대를 만들어 감염자들을 격리시키고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플레이어들은 일부러 감염을 옮기고 다니면서 트롤 짓을 했으며 일부는 보통 포션을 백신이라고 속여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사기쳐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태는 심각해져 거의 모든 맵에 감염이 퍼졌을 때 게임의 운영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버를 리셋한 후 해당 몬스터의 스킬을 변경하고 나서야 이 사태는 수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 의학 저널에도 실리고 관련 논문들도 작성될 만큼 유명해졌으며 심지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전염병에 관한 연구에 참고하고자 해당 게임의 개발사인 블리자드에 당시 통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블리자드는 단순 게임 버그로 인한 해프닝이라며 거부했다고 합니다.